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 서울 시민 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새로운 서울, 살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서울시는 바로 이런 분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 대망의 첫 회가 시작되는데 과연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먼저 숫자 3, 그리고 한강, 교통, 이동권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항상 열심히 해주시라 믿고요.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열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잘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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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서 보니까, 네. 실제 보니까, 네. 더 멋지고 잘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또 칭찬을 받고 시작을 하니까 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회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첫 회 모신 만큼 저희도 부담이 크거든요. 사실 저도 첫 회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어떤 프로그램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메이드 인의 그 인자가 사람 인자고요. 서울시의 시가, 시간이라는 뜻의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서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오프닝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열 부의장님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현재는 오후 3시 15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15분이다. 네. 아,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3시라는 3의 숫자는요. 네. 본 의원이 동작구에 거주한 지가 벌써 36년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3자를 땄고요. 네. 또 제가 이제 3선이라는 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썼고요. 네. 15분은 왜 15분일까? 사실 지금 제 10대 서울시 의회가 4년 임기 중에 네. 1년이 가까이 되어 옵니다. 네, 네. 그러면 4분의 1로 하면 15분 정도가 네. 4분의 1이거든요. 네. 그래서 15분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본인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후 3시 15분이다. 박기열 부장님의 시간은 오후 네. 3시 15분이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초선 재선을 거쳐서 대단하십니다. 3선을 하시면서 부의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네. 조금 차이가 있으신가요? 많죠. 특히 이제 3선이 되면서 네, 네. 부의장직을 맡으니까 서울시 전체도 전체이고요. 특히 저희들은 초선 의원들이 제 10대 서울시 의회가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하고 소통이나 협치 그렇죠. 또 나름대로의 초선 의원들의 어려운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아우리고 또 많이 듣고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더 바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전반을 가지고 네. 또 의장단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결국에 따라서는 시장이나 아니면은 집행부를 만나서도 설득과 아니면은 또 이해 네. 또 나름대로는 또 협조 요청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서울시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바쁘죠. 그렇다면 요즘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어떤 쪽인가요? 아, 우리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그 안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안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안전 어떨까 본 의원이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의정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든지 어떤 복지 쪽 이런 네. 쪽에 더 관심 갖고 그게 포괄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의 안전도 있지만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도 특히 가정에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안전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서울시가 복지가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안전으로 화두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지하철 역사에도 빠짐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에 대한 계획이 담긴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무장애 관광 등 장애인들과 관련된 지원이 늘고 또 체계가 더 공고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네. 함께 네. 보시면서 네. 얘기 나누시죠. 계신 분 어디세요? 임채랑 접수하겠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요. 네. 전에는 저렇게 명칭이 안 되고요. 네네. 서울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아.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이게 단순한 심부름만이 아니다. 네, 저희 서울시각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는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있고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5km까지는 1,500원 기본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km부터 10km까지는 km당 280원의 요금이 되겠고요. 11km부터는 km당 7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봉천동 480-107에서요. 상도동 2주민센터요. 네, 차량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네. 또 잘 도와주시네요, 기사님들이. 출근할 때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평상시 이제 개인적인 일 볼 때도 예 이용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한두 번씩은 이용합니다. 이제 여러모로 좀 많이 그 시각적으로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또 안내도 잘 해주시고 일반 택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네. 주민등록 등본을 떼신답니다. 등본 하나만 찍어주세요. 장애콜 택시는 그냥 목적지만 찾아 드리고 끝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물이 안 보이니까 같이 움직여주고 또 장도 봐주고요. 힘든 점은 없고요. 우리 이용자분들과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금이 좀 인하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용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차량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제와 합승제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효율적이게 개발을 해서요. 시각장애인의 콜 효율을 더 높이고 시각장애인들이나 신장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봤습니다. 네. 저는 단순히 이제 목적지까지만 모셔다 드리는 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걸 넘어서 가족처럼 이렇게 잘 보살핌을 해주신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각장애인 복지콜이 타 장애인 콜택시와 요금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요. 기존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은 똑같은 장애인들인데 네네. 왜 지체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 입장에서 이용하는 게 콜택시가 차이가 날까?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각 장애인들 네. 이용하는 게. 내용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 지원 그러니까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그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한 거죠. 네. 새롭게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제정해놓고도 한 1년여 동안 실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요금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세수가 좀 준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실무자들이 좀 1년 동안 홀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각장애인들의 호소도 많았고요. 네. 또 서울시장님의 어떤 판단, 또 실무자들이 장애인들의 어떤 그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 네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시각장애인들이 장애 일반 그 지체 장애인들하고 또 이용하는 장애 콜택시, 복지 콜택시 가격을 낮춰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좀 많이 또 많이 늘은 거죠. 필요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차 간격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도 생긴 것이죠. 앞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점들이 더욱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국민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본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네. 또 기초단체인 각 구청에서도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생각,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장애인들이 네. 뭐 생활이나 이동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반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네. 장애인들이 또 일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함께 어떤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시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당로 확장 공사는 동작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참 많은 주민들이 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을 또 어떠한 계기로 진행을 하게 되셨습니까? 2010년도 네. 서울 시의원이 당선되고 네, 네. 이 내용을 접했습니다. 네. 정보사가 이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 이것을 2013년도 4월 18일 날 시정 질문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흔쾌히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도 주시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네. 그 예산 편성에 심의권은 저희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의를 통해서 지금 서리풀 터널이 개통된 뒤에 이것을 확장하지 않으면 교통 지옥이 된다. 네. 그랬을 때 특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그러면 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니면 뭐 환경, 교통 환경이 나빠지고요. 네. 또 공기 질도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확장에 대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당로 확장 공사에 이어서 남성역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네. 설치까지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입니까? 지금 사당로 확장 구간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요. 네. 지금의 남성역은 현재 1번, 3번, 4번 출구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2번 출구는 없거든요. 네. 그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2번 출구에다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보행권이 없어져요. 보행 통로가 네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네. 이번 사당로 확장 사업을 하면서 네. 주민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네.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공사, 동작구와 함께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 주민 설명회를 2회를 거쳐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는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도 완벽하게 설치됩니다. 그러면 남성역의 그 어떤 교통 환경이 확 바뀌는 거죠. 네. 1번, 2번, 3번, 4번 모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오고 또 박원순 시장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1역사 2 이동권.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 있지만 더 추가로 하나 설치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좀 사당로 확장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부의장님. 네.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네. 안전서울특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상임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얘기는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이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 동작구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뭘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돼야 될 건지 네.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찾아다니고요. 특히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네.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 또 이제 어르신들 위한 복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계획하고 입안하고 또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봅니다. 네, 서울 시민들이 행복한 그날을 만드는 날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의 모든 이들은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